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폐질환과 수면박탈 특효제로 사용되는 백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합은 참나리하고 많이 비슷하고 서로 같은 과이지만 약효의 쓰임새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합은 6, 7월에 꽃이 피면 참나리는 7, 8월에 개화를 하게 됩니다. 백합은 흰색과 분홍, 주황, 노란색 등으로 여러가지 색상이 있고 참나리는 붉은색 바탕에 검은빛이 도는 자주색점이 많은 게 큰 특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백합꽃은 방향성분에 의해서 많은 당뇨병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거나 좋아졌다는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백합꽃을 한 다발을 방에 꽂아두면 목이 마르고 몸이 나른해지는 등의 당뇨병 특유의 증상들이 호전이 되고 몸이 상쾌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공기 중에 백합의 방향성분이 발산이 되어 불쾌한 증상이 사라지고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당뇨병 환자에게 문병 갈 때는 백합꽃을 가지고 가면 좋다고 합니다. 과거 백합은 구근을 이용해 특별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었고 지금도 여러 각국에서 구근을 식재료에 활용하며 꽃은 멜라닌 작용으로 상업용 향수 및 화장품 제조에 쓰이기도 합니다. 전초에는 아미노산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녹말 등이 함유되어 있고 성미는 달면서 차거나 평하며 심과 폐, 대소장의 사경에 들어갑니다. 양리실험에서는 강장작용과 백혈구감소증, 수렴작용, 항과민작용, 진정작용 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초균과 살모넬라균을 억제하는 작용이 우수하고 항생제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바이러스와 악성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백합탕제는 암모니아수에 의해 유발된 생지 해수에 대하여 지혜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폐를 촉촉하게 해서 오래된 만성기침과 가래를 먹게 하고 화를 진정시켜 정신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폐의 관류량을 증가시켰으며 히스타민에 의한 두꺼비의 천식에 기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식품학회지에서 보고된 논문자료의 꽃과 잎 구근 추출물은 강력한 항균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특히 꽃 부위에서 높은 항균 및 항산화 활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보고된 백합은 바이러스 세포융합 저해 활동과 바이러스성 감염 및 항해 HIV 합포체 형성 억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폐포주의의 염증세포와 확장된 폐포 크기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므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이 호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담배연기를 노출시킨 힌지와 백합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은 담배연기 노출군과 비교해서도 유의적으로 체중 변화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희대학교에서는 백합과 길경, 해모, 환기, 감초 등으로 이루어진 탄소 방사선 치료를 한 결과에서 폐색성 폐렴과 폐종양에 대해 항종양 효과가 있음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폐암은 흡연과 음주 등으로 인해 남성들에게 잘 걸리는 질환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이고 그 사망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굳은 믿음과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폐암에는 백합과 폐모항기 각 10g을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꽃을 솥에 쪄서 먹거나 삶아 죽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참고로 백합의 씨앗도 비늘줄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백합으로 수면박탈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면박탈은 현대사회에서 지극히 흔한 질병으로 심장질환과 당뇨병, 불임, 비만, 성기능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면박탈 실험은 한계점까지 계속된 적은 없었지만 장시간 지속될 경우에 육체와 정신이 차츰 쇠약해져 돌연사로 이어지고 매우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수면박탈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인간에게 미치는 부작용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만큼 인간 생활에서 수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국대학교 실험에서 백합과 연자옥혼합 추출물은 뇌에서 기억의 저장과 상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로 산화 스트레스 신경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합은 수면박탈증을 치료하는 약재로 수면장애와 백합병, 우울증, 불면증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백합은 피부항종에 생풀을 붙여서 효력을 얻었으며 유선염과 골견액괴양으로 상처가 오래도록 낫지 않을 때에 하루 1회씩 붙여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백합은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뿌리와 꽃을 주약재로 씁니다. 뿌리에는 좋은 성분과 녹말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캐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보통은 여름이나 가을의 부위별에 따라서 그늘이나 햇볕에 말려 사용하면 되고 5에서 10g을 물에 달여서 복용하거나 꽃을 솥에 찌어 죽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백합은 특별히 알려진 독성작용이 없어 지금까지 큰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화력이 약한 소민 체질의 사람과 대변이 묽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화장실에 가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백합은 현재 종류만 해도 100여 종이 넘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많지만 아직 검증이 안 된 종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